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브레인 데이에요. 드디어 맥주를 만듭니다. 오늘 만들 거 레시피 여기 있고요. 저 레시피는 브루파더에서 하고 있습니다. 5.5갤런 배치 만들 거예요. 큰 파실 필요해요. 혹시 그 밸브는 꼭 잠그시고요. 작살나요. 일단 매쉬워러 한 6.5갤런 맞춰서 끓여줄게요. 150도까지 끓여줄게요. 네, 그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책정한 다음에 다음에는 편하게 예. 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온도계가 있거든요. 온도계가 있으니까 이제 몰트 좀 이제 준비할게요. 오버됐다. 8, 오케이. 그리고 필젠. 필젠 5파운드, 이것도 5.08. 플렉 위드 2파운드. 다음은 플레이크 오츠. 이거 이것도 2파운드 넣을게요. 이거는 조금만 넣을 거예요. 15온스만 넣을게요. 매싱할 때 들러붙지 않으라고 마이솔 이것도 1파운드 정도 넣어줄게요. 와, 이거 좀 큰 게 있다. 지금 물 온도가 한 154도 정도? 그래서 이제 매시턴에 넣고 60분 정도 매싱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맥주 있어? 맥주 필요해. 저희 맥주 만들 때는 뭐 해야 되죠? 캠촉은? 맥주. 저 노동이 되면 안 돼요. 맥주를 마시면은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힘들다. 몬탁 베이비. 몬탁 같은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맞다. 이것도 이거. 맥틱 애시드. 뚜껑 어딨어? 형 저기. 정신없다 정신없어. 15분마다 한 번씩 저어줄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pH 레벨이랑 그래비티 레벨 좀 잴게요.
60분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리서큘레이트 한번 할 거예요. 이걸 월트를 뽑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아까워. 물 다 뺄래. 제 한 방울 까지 다 뺄래. 저 월트 다 뽑았고 60분 동안 끓여줄게. 보글보글 끓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있어요. 퍼미터 좀 세니타이징 좀 할게요. 이스트 뉴트리션 좀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60분 끓일 겁니다. 그 월칠러가 있는데 그게 그 수도꼭지, 지금 이 집 수도꼭지를 안 맞아가지고 저 베스트탑에다가 이게 좀 아이스 깔았고 지금 185도까지 지금 낮춥니다. 그때 이제 합 넣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요 놈이랑 이런 게 이제 월칠러랑 안 맞아. 이게 아구가 그래가지고 그 홈디포 가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냥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 고전적인 방법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니까. 자, 이스트 뉴트리션 넣고요. 이스트 뉴트리션 넣고 아이다호 세븐 2.5 아운스, 슈아라 2.5 아운스, 시트라 2 아운스하고 드라이합 두 번 때릴 거니까 지금 조금씩만 넣을게요. 설거지 엄청 많이 나왔네. 아이다호 세븐 2.5 아운스. 야키마 밸리, 워싱턴 주에서. 와, 냄새가 좋아. 이제 2.5 아운스. 지금 총 뭐 3개 다 넣은 거예요? 6 아운스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 예스. 아, 너 그럼 얘기해요? 응. 드라이합 할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자석으로 해가지고 악시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펄메터 옮기고 이스트 피청할게. 아, 그래. 그래. 문 잠겼어 저 아래? 응. 냄새가 진짜 되게 이건 맡아봐야 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4일 뒤에 이거 자석을 빼가지고 다시. 아, 형 이건 제가 갖고 있어. 거의 끝났어요. 그래, 맞아. 그게 맞아. 또 뭐야? 볼트 찌꺼기.
하려고 지금 자석에다 해놨는데 조금 살짝 불에 담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 와서 자석 빼가지고 이제 합 안에 떨어뜨릴 거고 68도 펄멘팅 할 건데 초반 첫째 날 둘째 날이 너무 아쉬워요.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갈 줄 알고 밖에서 74도에 조금 했는데 아무튼 본의 아니게 드라이합을 내일 할 예정인데 지금 집어넣으면서 이제 자석이 힘이 약하니까 그냥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 네, 68도에서 이제 한 2주 조금 안 되게 더 할 거고 드라이업 한 지 하루 지났는데 색깔이 오렌지 컬러가 나오긴 하네요. 네, 지금 해서 이스트 활발하게 뻐끔뻐끔 하고 있고요. 지금 68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펄멘팅 한 지 지금 한 6일 된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은 잘 나왔어요. 오렌지 색깔. 근데 지금 할 거는 오늘은 조금 시간 두고 여기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스펀딩 밸브를 닫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펀딩 밸브를 제가 처음 써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봐가지고 압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 이게 조절 어떻게 하든지 뭐 할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CO2를 만드는 걸 가둬버릴 거예요. 자석 하나로는 안 돼. 안에도 한 3개 넣고 밖에도 3개로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 합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물에 젖으니까. 여기가 끝인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압이 좀 올라갔죠? PSI가 지금 한 3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펄멘팅 하고 있고 이제 CO2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자연적인 CO2 좀 챙겨가지고 좀 이제 써먹을 때 쓰려고요. 지금 7일차 이제 프라이머리 펄멘팅 끝났고 지금 이제 이틀 동안 콜 크래쉬 할 건데 온도를 한 58도까지 내려볼게요. 지금 58도로 맞췄고 그래서 콜드 크래쉬 해가지고 애들 조금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 갈아진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트 제거하고 이제 깨끗한 맥주만 남기게끔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쯤에 드라이업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3아운스나 할까? 뭐 6아운스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6아운스 할지 3아운스 할지. 많이 나왔네. 네, 이거 다 지금 연습이에요, 연습. 지금 보니까 다섯 번만 할게요. 조금의 산소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만든 맥주를 시식하는 날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색깔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덜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색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와우. 색깔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헤드도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요. 일단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한테 권해주고 싶은데 맛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고 이제 후드려 깔 건데 포커스 못 잡냐 이놈아. 향. 향은 뭐 그 합 집어넣은 그 향이 나요. 네. 오, 향 그럴싸하네. 나 시슈아 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슈아라 향도 있고 아이다우 세븐은 모르겠어요. 좀 시슈아랑 슈아를 붙였어. 네. 와, 수고했습니다. 3 weeks, what is that? 3 weeks? A month?
오!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좀 그 의외네? 지금 탄산이 너무 잘 들어가서 좀 놀랐네. 탄산 지금 일주일치 넣었거든요. 어, 괜찮은데? 내가 그럼 부족한 거 한번 얘기. 아, 나 그건 나 진짜 그냥 어, 얼굴 나왔나? 좀만. 얼굴 나왔나? 아, 얼굴 얼굴 나와도 돼요. 어. 아, 그러면 살짝 여기 네, 턱만 나왔겠다. 아, 턱. 턱. 아, 아, 야, 턱 밑으로만 나왔어. 괜찮은데 단맛 좀 보죠. 무게 그 처음에 마시는 그 향과 무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게감이 많이 없어. 어, 어, 맞아. 라이트. 어, 바디가 그러기에는 없어. 그러기에는 목구멍 들어가는 거랑 코랑 여기서는 세. 응, 맞아. 어, 세게 착 들어가는데 좀 마리가 가볍다는 거지. 바디 가벼워. 마리가 가볍지. 근데 두꺼운 게 없어요, 살짝. 이게 우액은 아니야. 다행이네요. 우액은 아니랍니다. 어, 맛있는 것 같아. 어, 나 한 번 다시. 근데 이게 꼭 한번 먹어봐. 프라이스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 되겠지. 이게 정말 형이 자 먹고 먹고 만약에 나한테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얼마를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 놀랐어 나 지금. 나 좀 놀랐어. 응, 나도 좀 놀랐어. 아빠도 한 잔 드려야 되니까는. 아, 있어. 근데 그 기분 나쁜 물 맛이나 이런 건 안 나지? 그런 거 안 나. 어. 나도 안 느껴지고, 근데 다행히. 전 진짜 깜짝 놀랐어. 저 보글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 나도 생각보다. 아, 내가 네. 어, 아무튼. 가격 웨이브 체이서 6팩 정도 살 가격을 해줄게. 오. That's $17. 저기 six cans, $17. 우리 캠쇼가 웨이브 체이서 찐 팬인데. 오, 그 돈을 주고 사 먹겠다? 웨이트에서 마리감은 무겁지 않아요. 나 그래서 그게 데일리 드링킹인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줄꼬바락 계속 마실 수 있어. 맞아. 오우. 오우. 괜찮은데? 오우. 와우. 그래? 우리. 근데 나는 별로 캠처럼 다르지 않아. 냄새 좋고 바디감 약하고. 바디감 약한 게 최대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장점 그치? 중에 향이 좋은 거랑 알코올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아. 근데 바디, 그게 피니쉬랑 바디감이 안 좋아. 그치. 그게 조금 어설픈데, 근데 피드 유지력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향이 너무 인위적으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보글보글처럼.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보글보글. 슈가리한 그런 플레이버가 느껴지는 않는데, 어, 시트라 냄새가 강하게 나긴 해. 향이. 그래서 좋아. 어, 참고로 시트라 어 슈가라 아이다우스는. 더, 아 그리고 두 번... 솔직히 나 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 색깔은 좀 믿고 맞나 믿고 마시는 색깔이거든 이거. 어, 색깔도 괜찮은데 나왔어. 어, 나 이거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야하게 만드는 게 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오해할 수도 있어 야하게랑. 와, 잘했어. 와, 나 깜짝 놀랐네. 먹을만하지. 먹을만해. 어, 진짜 먹으면 하고 깜짝 놀랐네. 탄산 얘기하니까 탄산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과하면 조금 그럴까봐 다행히 내가. 느낌이 안 나니까 더 좋고 탄산. 아, 진짜 한 1%만 더. 근데 내일 엄마 아빠도 트라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유비가 먹는 거 아니야? 셀프 디스 한번 점수 해 우리. 제가...